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다같이 또박또박 8절로부터 20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애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을 듣는 목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8절 말씀만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성 안에도 아니요. 또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를 지낸 사람들도 아니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요. 바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밤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인 밤의 시대입니다. 믿으십니까? 밤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알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아무도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400년 동안 그들은 암흑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랬던 게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구약의 많은 시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어요. 믿지만 그 언제 올 것인지 캄캄한 400년 동안에 그들은 로마 밑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메시아가 그립고 필요한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밤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이 영적인 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아직도 영적인 밤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서 빛으로 임하고
모든 세상이 그 빛으로 충만해져야 세상이 빛의 세상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에 모신 사람만이 빛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어둠에 놓여진 시대나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는다 해도 잘못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밤의 시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 바로 세상 주관자,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는 사망권세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 이와 같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캄캄하면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맨날 얻어맞고 피 흘리고 고통하고 즐겁고 기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심령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환경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셔서 내게 오셨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천사가 와서 그것도 말을 해줬어요. 이 영적인 밤에 밖에서 있는 이 목자들은 깨어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깨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에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그랬으니 우리는 지금 더 가까워진 거예요. 무슨 날이 가까웠어요? 밤은 더 깊어지고 낮은 이제 오기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아침이 올 때 어때요? 밤이 점점 더 깊어져서 완전 깊어질 때, 깊은 잠이 들어있을 때 새벽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깊은 잠에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인지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아멘. 지금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하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 거예요. 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이 밖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쉬고 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그 어둠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목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자로서 자기 역할이 목자예요. 그리고 그 양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리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깨어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참 목자가 있고 또 거기에 어시스턴트 목자가 있어요. 돌보는 그 부사 목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목자를 얘기를 하니까 그냥 목사님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겼다면 여러분 집안에서 내 자녀도 내게 맡겨진 양이에요.
또 내 옆에 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도 내게 맡겨준 양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깨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눈이 등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는데 내 눈이 만약에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건 영의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분별해야지만 내가 아 지금 자다 일어날 때구나. 지금 이런 시대구나. 지금은 이런 일을 해야 할 때구나. 분별한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날 때 지금 내가 이 사람과 이 대화를 더 깊이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입을 다물어야 될 것인가 열어야 될 것인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영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주께서 내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할 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의미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이 사람 안에서 지금 어떤 영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딱 그 부분을 집어서 얘기를 해 주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는 말 열심히 입이 아프게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알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해줘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럴 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떠져 있어야 돼요. 내 영이 떠져 있으면 내 온몸이 밝다 그랬어요. 눈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등불이라고.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면 눈도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 눈도 밝아서 그와 같이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리 때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어떻게 이리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잘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선생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르치느냐 제대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다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백성들에게 말하고 율법을 지키게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참 목자, 이 밤을 깨어서 밖에서 양떼,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양과 자기 목숨을 바꿀 정도로 그 양을 지키기를 원해서 깨어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그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 있느냐라. 내 옆에 있는 영혼이 그냥 뭐 말 맨 마디 한 대로 잘 따라오니까 잘 따라오는구나 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방치해두고 있는 그 사이에 와서 이리가 물어가는 거야.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님이 양떼를 맡기셨으면 그 양을 항상 돌아보고 항상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쉬면 그 기도를 쉰 틈을 타고 와서 물어가 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신령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방심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항상 틈만 나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방심할 틈이 우리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이 양을 맡겼을 때 그 양을 열심히 영적으로 돌아보고 그 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양에게 틈탈 틈이 없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왜 목자가 양에게 꼭 필요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린 양인 영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 왜? 이리를 분별도 못해요. 와서 슬슬 그거면 둔해가지고 양은요 시원하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자를 다 빼먹을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 게 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어서 아는 목자는 그거를 보고 깨어서 알기 때문에 물리쳐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건져내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아야 될 밤에 깨어있는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니 주님 안에서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먹이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채우는 이유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3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여 능히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영혼을 치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치고 들어와서 내 영혼에서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밤을 깨워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소임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긴 영혼을 잘 돌아보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 목자들이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그냥 잠도 못 자면서 깨어있는 목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오늘 11절로부터 12절을 보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주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베들레헴의 많고 많은 집에 어느 집에 더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데 재물을 두는 방 안에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벌써 이들은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받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주의 천사로 이끌림을 받았다. 그 말이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 아기에게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말을 했어요. 아기가 났는데 이 아기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려면 믿어지겠어요? 아기인데 아기가 무슨 메시아야? 아기가 무슨 왕노릇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요? 근데 이 아기가 표적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참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 작은 예수 그 생명이 아주 조그만 씨를 내가 내 안에 품었다가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나에게 표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들은 이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첫 번째로 천사가 떠나자마자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15절과 16절 초입에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확인하고자 그들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자. 그들은 그것을 보고자 해서 빨리 갔어요. 확인하고 싶었죠.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보고자 확인하여 갔더니 정말 말한 것처럼 거기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볼 때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고 그가 곧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너희의 주다라고 한 말이 표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여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주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대 라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면 나는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보리라 만나리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밤에 앉아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 구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지 않아요.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귀가 막혀서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 목자들은 벌써 이미 천사들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만큼 그들의 심령은 이것을 기다렸던 자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쫓아가서 빨리 그것을 보고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그러나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말을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증거한다고 그것만 전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쫓아서 찾아갈 때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이적과 표적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걸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 증거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님이 갑자기 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있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고 뭔가 물질의 축복이 있고 뭔가 그냥 신나는 일만 있고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적만 바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 표적 십자가 밖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 십자가만을 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전했다면 그는 핍박받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이 밤에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오직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이 주신 건 십자가 표적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것도 십자가 표적밖에 없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갖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구원인지 정말 나의 메시아이신지 열심히 파고 들어서 알고자 보고자 하고 있으십니까? 귀로 들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귀로 들고 아는 거는 본 것이 아니에요.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야지. 내 안에서 정말 메시아인 것을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만난 자가 만난 자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 심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보았다고 말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으로 아는 것을 보았다라고 믿으시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자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1장을 보면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것도 받고 승천했다는 것도 받고 목격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많았어요. 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또 받았고 나가서 막 전하고 그게 누가가 기록한 말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것을 벌써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뭐예요?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가 자세히 모든 것을 살펴서
구약의 문헌적인 것과 또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자들이 하는 말과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아서 살핀 것을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내려가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아서 이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하고 씁니다. 이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확실히 이것이 맞는가 해서 내가 확인하고자 열심히 성경을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고 아멘 아멘 한다면 목사하고 같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리는 말을 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말씀들이 그러한가 해서 열심히 살펴본 사람이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의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한가 해서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살펴보고 그가 우리 구주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가를 열심히 살펴보았다라는 것. 그들은 말씀을 듣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그것도 빨리 천사가 말해주고 떠나자마자 바로 즉시 가서 확인하고자 했다. 우리도 주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곳에 가서 전합니다.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긴 사람.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듣고 놀라기만 한 사람이냐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있느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막 말을 해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들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일을 말하는 걸 듣는도다.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각 사람들이 분명히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리는 거예요. 구주가 오셨음과 구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 메시아라는 걸 전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 12절에 보면 놀라며 당황하여서 서로 말을 한다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을 때 놀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대낮부터 술을 먹고 저들이 술에 취해서 술 취한 소리를 하는 것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유 당신이나 미쳤어. 예수쟁이 미쳤어. 당신이나 해. 술에 취했다는 거 취급을 해. 그러나 또 그 다음에 37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확인을 한 동시에 그들은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예요?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전했다라는. 왜? 그들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받고 이것이 바로 구주가 나신 표적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가 바로 그 구주라고 말을 한 거예요. 들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한 거죠. 이걸 전했을 때 놀랍게 듣기만 하고 많은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잉태된 걸 자기가 알아요. 그 말씀이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씀을 받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들으니 아,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마리아는 그 마음에 새긴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
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도 지금 천사들이 와서 이가 바로 그 구주라고 말했지만 놀라기만 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실로 이 안에서 만나고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서 그분을 확실하게 만나고 본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놀라고 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새겨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많으나 듣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다음에 행동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야 될까 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한 말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38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단계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는 심령의 할례를 받는 걸 말해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죄사함을 받고 의의 사람이 되죠. 의의 종으로 살도록 성령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 그 말씀을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자였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고 그걸 들었을 때 바로 확인했고 확인한 것을 또 바로 자기네들이 들은 말을 전하였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듣고 본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표적일 뿐이에요. 아직은 아기일 뿐이에요. 아직 그 아기가 그들을 건져낸 것도 아니고 그 아기가 뭔가를 놀라운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그냥 강보에 쌓인 것만 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소식을 그냥 들었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로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찬양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들에게 와서 말했을 때 다른 천사들이 막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해요?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영광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는 거는 그들 심령에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일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만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표적이 되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으셔야 하는 평안이 그냥 임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내가 아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를 보았다면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구원의 그리스도로 오신 표적이라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직 몰라도 말씀을 잘 몰라도 아무 경험이 없어도 여전히 내 삶은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이미 주님은 오셨고 이기셨고 이루실 거니까 오셨고 이루셨고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게 우리에게는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강인데 왜 예수 믿으면서 내 심령을 왜 기쁘지 않냐 이거. 그분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슬픕니까? 근심이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표적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미 증거가 이루어졌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냥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표적만 보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확실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 찬송이 앞으로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십자가를 표적으로 보고 내가 믿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찬송을 계속 찬송을 하고 계속 감사를 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간다면 주님은 그 모든 길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완성입니다. 더 주실 게 있는 게 아니라 성취하셨고 완성하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찬송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기뻐할 것밖에 없고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목자같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시기를 평강이 넘치시기를 찬송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 묻지 마세요. 십자가는 이미 이루신 표적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표적이 내가 그분만 믿으면 그분 안에서 나는 내 일생이 이긴 삶을 사는 자인 믿고 가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육체의 상황을 보고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 십자가 표적을 보고 사느냐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희년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근심되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표적만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표적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때 강보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 강보에 쌓인 아기까지 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껍데기만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를 산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